우리 저기 초민족의 우리 시간에 한번 배웠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개초심하기 문이라 해동삼문모부자술이라 시작. 개초심하기 문이라 해동삼문모부자술이라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 진근현선하야 수옥에 쉽게 응하야 선지지공에 차우리라 단이공구성언이언정박순용유무설이여다. 자, 기기출가하야.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죠. 근데 아까 내가 스님이 지봉개차 앞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봉개차. 그것이 뭐 했습니까? 우리 보살님. 옥보살님. 유도리. 아, 유도리. 어허. 유도리. 여유있게 유도리를 부린다. 무엇을 유도리를 부리라고요? 생활에 대해서 꼬지 꼬때려보다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치고. 뭐 한번 내질러 보는 거네요, 그죠? 자, 융용씨는 그뭔 말입니까? 지봉개차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배운 것에 융통성을 발휘다.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빠졌냐면은 수옥에 쉽게 등하야 손지지 번개차 하리라 했잖아요. 옥에 쉽게 등을 받아서 응? 받아서 선지지 번개차 하리라. 뭐냐면 옥에 쉽게 등을 받았을 때 지번개차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개를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를 가지지 않는데 유도리가 아니고 개를 가졌는데 조수님은 뭐래요? 수행자가 출가 수행자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번개차. 때로는 자비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출가해서 내가 개를 가졌지만 때로는 내가 잘 알아서 열고 막고. 스님 고기 먹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그 분위기를 전부 다 온통 흐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알아서 먹어야 된다. 알아서. 그것이 유도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자, 이미기자예요. 뭔기자예요? 이거 이미자입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그 기죠. 자, 그럼 이거는 딱 붙은 거는 뭐예요? 무슨 사? 뱀사. 어이구! 그럼 이렇게 하고 좀 떨어졌어. 이미자예요, 이미. 이미.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다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몽기예요. 이거 뱀이고요. 이게 뱀인데, 이 뱀사는,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때그 뱀이에요. 예. 여섯 번째 있는, 예. 그래서 사. 근데 요거는 뭐냐, 뱀은. 뱀에서 뭐가 와, 나와? 불이 나와, 불이. 그래서 이거 화를 말하는 거, 화. 그 뱀은요, 화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화도 어떤 화? 큰 불. 큰 불이에요, 큰 불, 이 산은.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느냐? 여기서는 몽기자가 나왔어. 그래서 아까 출가했죠. 집을 나온 출가, 이미 출가했다. 이미, 몸이 이미 어떻게 돼? 출가해서. 하야. 그죠? 이미 몸이 출가했어. 아까 옥에 쉽게 받았잖아요. 그죠? 출가하여. 이거 무슨 자입니까? 마늘 모자 이렇게 있는 거. 참여할 때 참참. 참여하다. 어디에? 뭐, 내가 어디에서 같이 내가 참여하다. 이거 할때 참여하다. 이 말이 뜻이에요. 내가 어느 뭐 파티에 내가 그쪽에 참석했다. 그런 참석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참여해다. 참여할 참자죠. 그다음 이거는 무슨 자예요? 무슨 배? 우리 배? 못이다. 무엇이다.
모실 백자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무슨 청자예요? 그거 왜 맑은 청자? 이거 이거 없으면 그것도 청자인데. 정자죠. 정자. 정자가 되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은 맑을 청이 되는 거죠. 네. 청중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대중. 어떤 대중? 다 대중을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응? 중생. 말고. 얘도 중생이. 중생이 들어가 거기서. 응? 얘도 중생이 들어가요. 중생은 어떤 것을 중생이라 하노? 응? 중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 이거 중생이라 하고 이거는 청중이라 청중. 맑을 청자, 물이 종자, 맑은 물이. 자, 맑은 물이를 우리 맑은 물이를 어떤 사람 맑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당을 짓는다 그러죠? 한나라당 뭐 요즘 말하면 뭐 우리당 뭐 열린 우리당 해석고 이러죠. 그 당이라 그래, 당. 그 사람을 청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당 하는 사람을 청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럼 맑은 물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은 뭘까요? 그 오계를 받은 응? 오계를 받고 지극 개차한 마음이 맑은 사람들.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선한 단체들, 좋은 일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중은 출가한 스님, 스님네들이 사는 단체. 뭐 강원이든 선방이든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그래서 다섯 명이 모이면 대중이다 이래요. 다섯 명. 자, 5명만 모이면 대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셋이잖아, 그죠? 여기서 2명만 더 모이면 대중이다. 그 대중은 뭐예요? 대중. 컨텐츠 쓰죠, 대중. 그래서 식구가 이제 대식구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세 식구를 대식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섯 명 이상 되면 아 우리 집은 대식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청중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단체들을 청중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청중하야 이미 내가 이미 출가하여 참배 청중인데 청정한 무리에 참내에서 내 그 단체에 모여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참내에서 내 모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맡고서 그 속에 들어갔을 찐된 뜻이에요. 청중인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서리상. 응? 상. 응, 무슨 상? 서리상. 서리상. 윤경이가 생각하는 상은 무슨 상일까? 상. 상월상. 상상상. 상상상. 어, 항상으로 여기는 쓰이는 항상. 겁니다.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을 해라. 청정한 무리에서 내가 딱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그 단체에 내가 합류가 됐을진데 어떤 걸 생각하냐고. 유화선순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이게 부드럽고 화합되고 화합하다 이렇게 하합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착갈선자? 순할순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화선순이.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 선하고 순하고 그 단지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 이게 선하면서 선하면서. 근데 이제 내는 이미 출가를 했어. 내가 이미 출가해갖고 어떤 대중단체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처신을 하라고? 이미 출가해서 참배 청중인데 청정한 무리에 내가 들어갔을 찐된 이 말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부드럽고. 부드럽고. 어, 부드럽고 화합되고 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아 예,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아선순이죠. 착하게 따르라 이 말이야. 착한만을 그렇게만고만을 유아선순만을 생각할지언정. 어떻게 생각? 항상 대중이 무슨 말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항상 화합되게 네 막 자기가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이것도 우리가 말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게 우리도 청중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청중인데
윤경이가 아, 막 갑자기 분위기를 깨트린단 말이야.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유아선순이라는 것은 이 단체에서 내가 딱 들어왔을 때는 유아선순이는 부드럽고 화합되고 서로가 윗사람을 따르고 그런 그 착한 것만을 생각하지 하라 이 말입니다. 유아선순. 할지언정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두. 이건 무슨 자입니까? 아. 응? 말을 아, 앞자예요. 무슨 앞자예요? 말을 앞자가 응? 네. 자. 아. 나아자. 나아자. 그다음에 만 오만. 교만할 만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기. 잘 안 보이죠? 어딘데요? 기기 출가야 참배 청중인데 상념유아 선순이 연정 부두가만 공군이야. 암만 공부라고 말하는 거야. 자, 암만이라는 건 나자에 교만할 만자예요. 이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나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하다. 저 사람 진짜 교만하다. 응? 교만하다고 그러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만심이에요. 그래서 높이 바치지 말라. 이 공짜가 옛날에 조개가요. 이게 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개 옛날에 그 조개 패자 들어가는 게 다 재물, 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면 재물도요. 다 조개 패가 들어가요. 그죠? 예.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바칠 공짜는 뭐야? 조개 패 들고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디 누군가에다가. 그래서 이게 공짜가 바칠 공짜예요. 뭐, 내가 높다고 하는, 그래, 나만 높다고 응? 높다고 하는 그 그런 암만심을 바치 높게 바치지 말라는 뜻이요. 암만 공부는 암만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딱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암만심. 내가 교만한 그 마음으로 공부치 말라. 내가 잘났다 거기 쳐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암만 공부니라. 그런 사람 많죠? 많아요 없어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요 옛날에 나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또래 중에서 예, 암만 공부하는 것도요 많이 배운 놈들이 암만 공부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알거든. 그 어떻게 돼요? 고개 쳐들어요. 다 아는데 저 교수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 그게 암만 공부예요. 있잖아요, 교사님. 그렇죠. 교사님은 나한테 고기 쳐들지 이렇게 고기 숙이진 않잖아요. 은방교수. 아이고. 저는 어른을 욕되게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만공곤이라. 부도가 암만공곤이라. 나를 내가 암만심으로 높이 바치지 말라. 네, 그런 말이고. 그러면 왜 높이 바치지 말라 했을까요? 아만심을 높이 바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만남이 있을 때 저 사람 정말 교만하다는 말 많이 써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교만하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뜻은? 잘난 체하고 뭐 못난 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엄청 그러니까 남한테 하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예. 윤경 씨가 생각하는 교만이 뭡니까? 예?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는. 잘났으니까 깔보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있죠. 저 농부니까 식물로서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벼가 쉽게 들어요. 팔할 때는요. 예. 근데
나가요. 초복 주무 말복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초복에 띠가 하나 탁 생기고요. 중복에 띠 하나가 또 생겨요. 그 말복에 또 띠 하나가 탁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초복 중복 일주일에 한 번씩 초복 중복 말복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딱 고개를 딱 숙여요. 말복이 지나면 열매가 다 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빈소래가 열하나다. 예, 빈소래가 열하는 거예요. 예, 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소리라도 질러서 뭔가를 내가 좀 잘났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배운 사람은 어때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안 하시려고 했어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굳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이도 긴긴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근기에 맞게. 똑같은 말이었는데도 사람 근기에 맞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면 알아요. 초복 중복의 그 지독한 더위를 이겨낸 그 벼가 결국 고개를 숙여요. 그것이 우리가 교만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익지 않았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더 익으면 숙이겠죠. 완전히 익으면 완전한 성인이 돼서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냥 다 끌어안고 하나가 돼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보따리 지금 짊어지고 대중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예. 그래서 부도가만 공군이라 그러죠. 자, 대자는 유용하고 이 말이죠. 대자는 유용하다. 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큰 대자. 장자로 썼습니다. 예. 잘못하면 장자됩니다. 예. 큰 대자를 이걸 잘못 쓰면 장자가 돼버리죠. 큰 대자는 뭐예요? 대자. 대자는 여기서 말하는 대자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대자는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성각자. 우리 윤경 씨가 말하는 대자는 뭡니까? 자, 대자는 위용하고 소재는 위쟁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범납이라고 그래, 범납. 나이를 출가한 나이로서 계산해요. 출가 깎은 날이, 자, 깎은 횟수로 계산해서 한 살, 두 살 하거든요. 출가 수행자는 뭐라 그래요? 범납으로서 대자는 이제 형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로서 또 대자가 되고 소자가 되죠. 그리고 또 군대에 가면 짝밥이라고 표현하죠. 먼저 선임들이 이제 대자가 되죠. 나이가 많아도 늦게 후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야 되죠. 그 말을. 그래서 대자는 그 사회의 어떤 그 통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또 사회 조직에 가보면 진급해 보면 그 위에 뭐 전문화 이사, 그 사장. 사장은 나이가 30살인데 내가 그때 일반 직원으로 갔어요. 내가 거기서 형이 됩니까? 대자가? 될 수가 없죠. 단체에선 단체장이 결국 형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열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예.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나이로서 서열을 정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대자는 출가하여 범람이 높은 사람은 대자가 된다. 나이가. 출가 연도가 빠른 사람. 그것이 대자입니다. 예? 범람. 대자는 뭐 이게 할 위자예요. 뭐뭐뭐뭐 대다, 뭐뭐뭐뭐 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대자는 위용하고 대자는 형이 되고, 예, 소자 적은 놈이자. 이렇게 한 사람은 예 소자. 예. 소자는 아우제자죠. 아우가 된다. 아우가.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대자는 위험하고 소자는 재냐. 자 넘어가죠. 한번 한 사람 읽어보세요. 조심하기면 지금까지 배운 것까지. 자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초심 학인문이라 해동사문 모구자수리라. 처음 마음 내는 마음 배우는 사람한테 경계하는 글이라. 해동사문 우리 바다 동쪽에 있는 그런 사문 모구자 진울스님 보조구사 진울스님이 서술한 것이다 이 말이죠. 부초심 지인은 수월리 아부하고 처음 마음 내는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것은 멀리 여의고 친근현선하야 어질고 착한 일을 신이 가까이하야 수 5개 10개 등하야 5개 10개 등을 받아서 손지지 번개차오리라. 다만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알아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5개 10개를 잘 알아서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라 한다. 단이 금구 성원이 연정. 다만 금구 성원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 다만 부처님과 성인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 부도가고 상인이어다. 용렬한 무리의 망령대 말은 따르지 말지어다. 기기 출가하야 이미 출가하여서 청정한 무리의 참배에 모실진된 참배 청중인된 상념유와 손순이언정. 항상 부드럽고 화합되고 착하고 순한만을 생각할지언정 부도가만 공군이라. 실어금 아만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높이 마치지 말라. 대자는 유형하고 소재는 이제니라. 큰 사람은 형이 되고 작은 사람은 아우가 되나니라. 그러니까 법납이 높은 사람은 형이 되고 법납이 작은 사람은 아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당뇨쟁자 얻은 이렇게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당이 이 무슨 당입니까? 예? 그 무리당인데, 자 무리당이죠. 이제 요 인변이 빠졌어요. 탈락했으면 이게 뭐예요? 응? 우리가 무슨 당 한나라의 당 무슨 당 할 때 그런 당이죠. 이 당자가. 검을 흑자 들은 곳에서 이 집안에서 들어서 입으로 뭔가 쭈물쭈물쭈물쭈물 무슨당 하죠? 그 집당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단체. 그것이 이제 무리당인데 요거 딱 빼면은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요거만 나오면 무슨 자예요? 요거만 나오면. 검을 흙이죠.
근데 여기가 집이 이제 집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단체 당이 되죠. 어, 집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인이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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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무리당이 아니고 여기서는 만약이란 뜻이 돼요. 만약 부사가 돼요. 만약. 여기서 만약당이에요. 만약 자, 요 사람이 들어가 있죠. 말씀하니. 그죠? 근데 요거 뭐야? 요거만 있으면 이게 무슨 답니까? 젠자. 어? 젠자가. 다툴 젠자입니다. 예. 예. 다투는데 요거 사람이 들어가면 다툴 젠자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뭘까요? 사람 들어가야 젠자가. 예, 이건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공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거는.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찾아보세요. 예? 자, 만약에 이 말이죠. 만약에 이따 어떤 것이 있는 거야? 다투는 자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양자죠. 두양자. 양설. 양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양설이. 이쪽 저쪽 사람들은 말 들어봐. 그렇지. 두양자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서 판단해서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양설로 화합하라 이 말. 어떻게 화합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이랑 윤경 씨가 싸웠어. 그러니까 스님이 보는데 윤경이 말만 듣고 이 사람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다 내가 이제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래서 이게 됐구나. 그것이 화합이에요. 다 섞어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서 예 단이 이게 무슨 자입니까? 자. 무슨 자자? 사람 자자, 어질 자자, 사람 자자죠. 어질 자자도 됩니다. 자비롭다. 네. 자비로운. 자비로운. 자, 자비는 비가 들어가야 돼. 사랑하고 슬퍼하는 거. 우리 자비심이란 말 쓰죠. 자비심. 요거예요. 자비심. 사랑하고 너무 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애달파하는 그 마음이 그거 자비심이에요. 부처님 자비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뭐뭐로서 다만 단정적인 거죠.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그죠? 자심 상향 서로를 향할 향자죠. 향하게 할지언정 언정이죠. 할지언정 이해됐어요? 당류쟁자거든. 만약에 다투는 자가 있거든. 예. 양설 두 말로서 화합을 해서 예. 단이 자신 상향이 연전 다만 어떤 거?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예. 부득 이게 아칼락자 말씀 어쩌죠? 악어?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치? 상자도 상하다. 그래, 상할 상자죠. 상처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하다 이런.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서로 향하게 할지언요. 악한 말로 인이라는 게 원래는요. 예,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런 문장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인자가 타자로 쓰여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 타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득이요.
시러금 부득 시러금 뭐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 고체로 그렇게 해요. 설명을 해요.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시러금 악한 말로서 타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나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나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자를 쓰죠. 나자. 제가, 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자, 그리고 이는 뭐라고? 타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타인. 여기서 한문상에서는 항상 인자는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 타인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다투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 말 들어보고. 예. 서로 합시키고. 예. 합시켜서 어쩌라고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서 막 그거 서로 향하게 하고. 아, 서로 마음.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상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두 아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다 어디나 이거는 다 관계 있어요. 애들이 싸였는데 내가 큰아들 이쁘다 큰아들 폐만 딱 들어서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당연히 두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고 어? 그래 엄마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래 했니? 그렇지만 악하게 사람을 다치게끔 말을 하지 마라. 타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죠. 예. 근데 악하게 우리가 강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상처를 받죠. 두부 살처럼 이런 것이면 강을 가면 상처를 받죠. 이 건물 항상 모르는 물이군요. 야, 근데 이제 대단하십니다. 했습니까? 힘듭니까? 응? 요것만 요즘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